올마이티 TV, 올마이티 TV, 올마이티, 마이티, 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TV. 다시요. 올마이티, 올마이티, 올마이티 TV, 올마이티 TV.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제 나는 대로 평민일 때도 있었고 제가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이제 제자기를 가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우리가 무속, 정말 신이라는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이 진짜 아무것도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점이라는 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는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어떠한 것을 가는 것보다는 조금 알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거와 전화를 하는 거와 어떻겠냐고 말할 수 있겠냐면은 정성이란 게 달래 정성이겠습니까? 발걸음을 도당으로 한 거와 전화를 앉아서 예, 통화보다는 그래도 어렵게도 그 발걸음하고 들어오는 걸음이 더 정확하게 한 말씀이라도 들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에. 또 답답함도 더 잘 풀리지 않겠나.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또 천배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저도 여기서 배팔배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또 맨발로 저저거저거 들어오고 그 정도 예의는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뭐를 어떻게 할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한테 눈에 거시는 건 괜찮습니다. 닦으라면 더 닦고 청소하면 됩니다. 밥 먹고 제자가. 없을 때도 한번 움직이면 되지만 실령자에 너무 죄송하지 않나. 아, 그런 건좀 지켜줬으면 무당집에 가서 막 하도 된다는 이런 맨발로 건건이 발로 막 들어와서 이러는 건좀안 하셨으면 싶습니다. 손님들이 어제 다 나한테 좋은 손님만 오겠어요. 근데 저는 거지가 와도 손님으로 들어오시면 봤습니다. 제가 뭐 배움이 많아서 제대된 것도 아니고 잘나서 제대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일러주시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일러줬을 때는 그걸 수습을 해야 합니다. 간혹 돌아가신 분을 놓고 얘기할 때 점이 목적이 아니고 뭐 제자를 기만하고 든다든가 그러면은 돈 아꼈어요.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죠, 제가. 서로 존중해야 돼요. 네.